서방 가톨릭 교회의 4대 교회학자 중 한 명인 성 암브로시오는 독일 트리어에서 태어나 로마에서 법률가로 활동하다가 370년에 밀라노의 집정관이 됐다. 이후 밀라노 교구의 주교가 죽게 되었는데 시민들의 절대적인 지지로 신자가 아니었던 그가 뜻밖에도 후임 주교로 선출된다. 그는 세례를 받고 마침내 373년에 주교품을 받았다. 성인은 당시 위세를 떨치던 아리우스파의 이단 사상에 맞서 그리스도 교회의 부흥을 일으켰고 전례와 성지 개혁을 실행하면서 황제의 간섭을 물리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성인은 교회 학자답게 책이나 펜을 들고 있는 모습으로 묘사되거나 또 다른 교회학자인 성 아우구스티노, 성 데그레고리오, 성 예로니모와 함께 등장한다. 성인의 출중한 설교 능력을 강조할 때는 입술에 벌떼들이 앉으려 하는 어린아이의 모습이나 벌집을 들고 있는 아이의 모습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오늘 미사는 세상을 먼저 떠나신 최상태, 임흥태 안드레아, 임성호 그레고리오, 유덕준, 김종구 비오님의 영원한 안식과 장숙희 엘리사벳, 최병희 아니에스, 김재영 이냐시오, 허정희, 어정희 에메리타, 조용화 안토니오, 조은영 프란치스카, 김한근 바오로, 김경민, 김송지 아눈시아타, 김성자 데레사님의 영육간 건강과 평화를 함께 기도하며 봉헌합니다. 그리고 가톨릭 평화방송 평화신문을 후원해 주시는 분들과 은인들도 미사 중에 함께 기억합니다. 주님이 그를 지혜와 지식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어 회중 가운데에서 그의 입을 열어주시니 영광의 옷을 입혀주셨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사제의 영과 함께 네,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네, 저는 이번에 새로 서품받은 이용호 안드레아 부주임 신부입니다. 현재 의정부교구 덕정성당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미사 중에 영상 매체를 통해 이 미사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께 인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미사 중에는 지향을 청해 주신 모든 분들과 환우분들을 함께 기억하며 봉헌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암브로시오 주교학자 기념일인데 암브로시오 축일 맞이하신 분들도 함께 더불어 축하드립니다. 그분들도 함께 미사 중에 기억하며 오늘 미사 봉헌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의 잘못을 뉘우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죄타시오 죄타시오 죄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공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하느님 복되 남브로시오 주교를 가톨릭 신앙의 스승으로 세우시어 사도의 용기를 보여주게 하셨으니 교회 안에서 하느님 마음에 드는 사람들을 뽑으시어 용감하고 지혜롭게 교회를 이끌어가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오늘 제일 독서는 이사야서 30장 19절에서 21절, 23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예루살렘에 사는 너희 시온 백성아, 너희는 다시 울지 않아도 되리라. 내가 부르짖으면 그분께서 반드시 너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들으시는 대로 너희에게 응답하시리라. 비록 주님께서 너희에게 곤경의 빵과 고난의 물을 주시지만 너희의 스승이신 그분께서는 더 이상 숨어 계시지 않으리니 너희 눈이 너희의 스승을 뵙게 되리라. 그리고 너희가 오른쪽으로 돌거나 왼쪽으로 돌 때 뒤에서 이것이 바른 길이니 이리로 가거라 하시는 말씀을 너희 귀로 듣게 되리라. 그분께서 너희가 밭에 뿌린 씨앗을 위하여 비를 내리시니 밭에서 나는 곡식이 여물고 기름지리라. 그날에 너희의 가축은 넓은 초원에서 물을 뜯고 밭일을 하는 소와 나귀는 삽과 기름대로 까불럭 간을 맞춘 사료를 먹으리라. 큰 사륙이 일어나는 날, 탑들이 무너질 때, 높은 산 위마다 솟아오른 언덕 위마다 물이 흐르는 도랑들이 생기리라. 또 주님께서 당신 백성의 상처를 싸매 주시고 당신의 매를 맞아 터진 곳을 낫게 해 주시는 날, 달빛은 햇빛처럼 되고 햇빛은 일곱 배나 밝아져 이래 동안의 빛을 한 대 모은 듯 하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이는 모두 행복하여라. 주님을 기다리는 이는 모두 행복하여라. 우리 하느님을 찬송하니 좋기도 하여라. 마땅한 찬양을 드리니 즐겁기도 하여라. 주님은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흩어진 이스라엘을 모으시네. 주님을 기다리는 이는 모두 행복하여라. 주님은 마음이 부서진 이를 고치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주시네. 별들의 수를 정하시고 낱낱이 그 이름 지어주시네. 주님을 기다리는 이는 모두 행복하여라. 우리 주님은 위대하시고 권능이 넘치시네. 그 지혜는 헤아릴 길 없네. 주님은 가난한 이를 일으키시고 악인을 땅바닥까지 낮추시네. 주님을 기다리는 이는 모두 행복하여라. 알렐루야. 알렐루야. 주님은 우리의 통치자, 우리의 지도자, 우리의 임금님,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태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모든 고을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병자와 허약한 이들을 모두 고쳐주셨다. 그분은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들처럼 시달리며 기가 꺾여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그러니 수확할 밭의 주인님께 일꾼들을 보내주십사고 청하여라.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가까이 부르시고 그들에게 더러운 영들에 대한 권한을 주시어 그것들을 쫓아내고 병자와 허약한 이들을 모두 고쳐주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보내시며 이렇게 분부하셨다. 이스라엘 집안의 길 잃은 양들에게 가라. 가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여라. 앓는 이들을 고쳐주고 죽은 이들을 일으켜 주어라. 나병 환자들을 깨끗하게 해주고 마귀들을 쫓아내어라.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네, 오늘은 암브로시우스 주교학자 기념일입니다. 암브로시우 성인은 약 4세기 무렵 아리우스 이단에 맞서서 정통 그리스도교를 옹호했던 학자이자 주교였습니다. 이 성인께서는 명강론과 훌륭한 성품 그리고 빼어난 학식으로 참 많은 이들에게 감명을 준 성인입니다. 그 유명한 아우구스티누스 성인도 이 암브로시오 성인의 강론을 듣고서 이단 마니교에서 빠져나왔을 정도로 암브로시오 주교는 당대 최고의 설교자이며 명실상부 교회의 수호자이자 영적인 스승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이러한 암브로시오 주교는 불과 서른 살에 그 밀라노 지방의 장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만 교회를 위하여 미련 없이 세속의 부귀영화와 명예를 포기한 채 밀라노의 주교로서 임명되었습니다. 이후 그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죽기까지 하느님 백성을 섬기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이렇듯 정의롭고 올바르던 성인의 삶은 교회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으며 오늘날 서방 4대 교부 중에 하나로 손꼽히는 아주 훌륭한 성인입니다. 특별히 오늘 성 암브로시오 축일을 맞아서 오늘 축일을 맞이하신 많은 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제 오늘 복음으로 돌아와서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모든 마을과 고을들을 두루 다니시며 허약한 이들과 병자들을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병자들과 허약한 이들은 아마 당시 서로 자기 먼저 고쳐달라고 나 먼저 병을 낫게 해달라고 아우성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당시 앓고 있던 병으로 인해서 그들은 커다란 아픔과 슬픔에 빠졌을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아마 난리 버거지였겠죠. 네. 지금 아니면 못 고치니까 예수님 계실 때 예수님 지나가실 때 예수님을 붙잡아야지 버스 지나가고 난 다음에 그 버스가 언제 다시 올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병을 고쳐보려고 예수님께 모여든 사람들이 구름대와 같았다. 그 수가 얼마나 많았냐 하면 예수님께서도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하셨을 정도로 그 수가 많았다고 했습니다. 그런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겪은 삶의 고통과 아픔들을 예수님께 털어놓습니다. 털어놓는데 얼마나 세상 풍파에 시달리고 기가 꺾여 있었는지 그들의 모습을 두고 성경은 그들이 목자 없는 양들과 같았다 또 길을 잃은 양들과 같았다라고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 목자 잃은 양들 또 길을 잃고 헤매는 양들에게 손을 내밀어 다가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목자 없이 헤매는 그리고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던 그들에게 예수님은 애끓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의 허약함에 힘을 돋우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혼을 따스하게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이렇듯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손 내밀어주고
또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그들과 살갑게 대화하고 그들과 함께하는 우리의 실천 안에서 하느님은 당신의 기적을 몸소 시작하십니다. 어쩌면 오늘날에도 이렇게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넘쳐나지만 예수님처럼 차별 없이 그리고 성별 없이 정말 누구에게나 따스한 손을 내밀어주는가, 실상 적당히 못 본 채 하고 또 적당히 사람 봐가면서 사귀고 사람을 가리지는 않는가 뒤돌아볼 일입니다. 사실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손 내미는 실천 안에서 당신의 기적을 행하시는데 오늘날 우리의 실천은 사라지고 하느님의 말씀만 덩그러니 남은 것 같아서, 그래서 여전히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이 눈물 흘리는 것 같아서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날이 점점 추워지는데 우리 주변에 있는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 그리고 소외된 이들을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로서 대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한 실천 안에서 하느님은 우리의 삶을 보다 풍성하게 열매 맺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실천 안에서 이 세상은 한결 따스한 세상으로 바뀌어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오늘이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구 얻은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께 찬미 받으소서. 오늘이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은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께 찬미 받으소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복된 암브로시오를 성령으로 가득 채우시어 주님의 영광을 널리 전하게 하셨으니 이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저희의 믿음도 성령의 빛으로 밝혀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올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성인들 가운데에서 찬미를 받으시며 그들의 공로를 갚아주시어 주님의 은총을 빛내시나이다. 또한 성인들의 삶을 저희에게 모범으로 주시고 저희가 성인들과 하나 되게 하시며 그 기도의 도움을 받게 하시나이다. 저희는 이 위대한 증인에게서 힘을 얻고 악과 싸워서 승리를 거두고 나아갈 길을 끝까지 달려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들과 함께 영원히 시들지 않는 영광의 월계관을 받나이다. 그러므로 천사와 대천사와 성인들의 무리와 함께 저희도 주님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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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우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오사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오사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이곳 주교 안드레아와 모든 성직자와 수도자와 하느님 백성과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되어 전능하신 전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하려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시었으니 저희의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만사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게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라. 주님의 가르침을 밤낮으로 되새기는 사람은 제때 열매를 맺으리라.
기도합시다. 주님, 이 성사의 신비로운 힘으로 저희를 새롭게 하셨으니 저희가 복된 암브로시오의 가르침을 따라 구원의 길을 힘차게 걸어 마침내 영원한 잔치의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시어 길이 머무르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평화로이 가십시오. 하느님 감사합니다.